연중 제29주간 목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는 복음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나요? 사실 우리가 그리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우리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혼을 내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을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불호령을 내리시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는 외면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불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불편한 부분은 잘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불편한 부분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일을 그냥 넘겨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 그리고 화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평화와 화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화합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은 어두운 단면을 임시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봉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불순물은 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단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직 하느님으로 만족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느님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평화와 화합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으로 불을 지르러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우리가 정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주님 안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요.